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가 오늘 오전 만나 쟁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여당은 이번엔 정의와 의장의 직권상정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비상의원총회 소집을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최고은 기자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새누리당 지도부와 면담합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 의장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두 가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직권상정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서가 있는 만큼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의원총회 소집을 통보해놓고 본회의 처리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샷법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더 시급한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회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샷법은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의장이 마음을 먹으면 직권상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인 만큼 정 의장이 다른 쟁점 법안을 포함해 여야 합의를 계속 독려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